지금부터 대한민국 최대의 폭력 조직 북경오리파의 사업계획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최고 보스이신 육봉달 형님께서 직접 대동해 주셨습니다. 형님. 전 이번 사업 확장을 위해서,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고 데리스강 파스! 콩밥에 콩을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철근만 미드킥! 연예인 데이는 봉고차에서 나 홀로 뛰어내린 큰형님 육봉 달입니다. 대단한 절대 음감이십니다. 착수! 어이, 청담동 개고기! 예. 발표해봐. 예. 먼저 이번 2006 엑스포 한마음 패싸움 대축제를 위해서 지역 훈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패싸움 대축제에 출전하려면 말이야, 이 과거 화려한 경력이 있어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2006 한국 애견협회에서 주최하는 개 같은 인간 선발 대회에서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기술로 대상을 차지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2006 인간 개놈 프로젝트에서 바로 그 개놈 아닌가? 그렇습니다. 정말 반갑네. 반갑습니다. 나는 환경부가 주최하는 인간 쓰레기 선발 대회에서 쓰레기 같은 얼굴로 대상을 차지했네. 난 남자야. 쓰레기 같은 남자야. 그런데 말이야, 이거 매년 우리의 라이벌 파인 청둥 오리파한테 맨날 당하니까 이거 이번에 어떻게 할 수 없겠나? 이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주먹이 근질근질한 게 아무래도 아토피 같습니다. 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온몸이 찌릿찌릿한 게 바지에 오줌을 찌렸네. 왜 그러세요? 기적이 자세잖아요. 청둥 오리파를 확실하게 제압하려면 일단 덩치부터 커야 된단 말이야. 막내들 빨리 헬스 시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들이 미스 코리아 출신의 아주 8등신의 장신입니다. 그래! 예. 나도 미스테리 출신으로서 8등신 아니야. 둘 다 8등신이야? 그렇지. 예. 이거 반갑네. 나는 그냥 등신일세. 인간 쓰레기라고 하셨잖아. 어쨌건 말이야, 이번 패싸움 대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 뿅뿅! 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에 그 장기자랑 여기서 예. 확실하게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제가 그 장기자랑을 위해서 12월 45일부터 열심히 성대모사를 연습해왔습니다. 12월 64일부터 빨리 연습하란 말이야. 해봐, 뭔데 그게.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대모사입니다. 아이고 얘들아 이리 와보렴. 이 할미는 부활한다. 똑같아. 정말 대단한 성대모사야. 자네도 정말 잘하는 성대모사가 있잖아. 땅땅땅땅땅땅땅 따라닥닥 따라당땅땅땅땅땅땅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노래자랑의 다니엘 헨입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분석한 결과. 이 패싸움 축제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신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 배신. 그래서 중리를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뭐야? 로아이 자식아! 아니, 대한민국! 바로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 큰형님을 때리다니! 널 사랑하고 싶다.